안녕하세요. VIP 영어회화 훈련학원 원장 서효은입니다. 오늘은 성인 영어회화를 잘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지 마세요. 단어나 문법이나 지금 어휘가 모자라서 영어를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하셔도 기존에 배웠던 영어의 모든 그 자료, 모든 그 단어, 모든 그 지금 그 독해 능력이 충분히 회화를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 가셨을 때딱 내리셔서 비행기 내리셔서 27번 버스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보시려고 한다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Where 27 bus go s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Where is the number 720 bus station that I can go? Can you tell me?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에 있어서 단어가 문제가 되거나, 지금 뭐 문법을 몰라서 말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알고 계신 단어, 알고 계신 그런 문장들, 알고 계신 독해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말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회화를 못하는데, 물론 시간도 없으시죠. 성인이 되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영어 회화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뭐, 원어민 한 시간씩 두 번,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 회화가 안 되시는데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겠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를 생각하시겠지만 가격도 흥정해야 되고 감정도 서로 교차해야 되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 회화가 안 되시는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영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많이 말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매일 내가 한국말 하듯이 매일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원어민 수업이 중요하느냐? 솔직히 원어민 수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못하는데 원어민을 만난다고 해서 지금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 아니, 혹은 일주일에 세 번, 한 시간씩 원어민을 만났을 때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을 만날 때 가장 시기 적절한 시간은 내가 말을 많이 할수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언어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어 나이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 아이 8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보다 내가 지금 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세에서 더 적게는 1세에서 우리가 8세, 10세 동안 생활어를 트게 되는데요. 한국은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8세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8세가 하는 문장이나 단어, 뭐 우리나라의 8세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체득 기간이 365일로 따졌을 때 잠자는 시간 외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체득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페닉스 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6세, 7세 때 ABCD를 배우는데 그때 미국 아이들은 말을 잘하는 상태에서 ABCD를 봄으로 인해서 글을 터득하고 글을 읽어서 다시 회화에 넣는 과정이 있죠. 근데 한국은 ABCD를 배울 때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글을 갑자기 보고 계속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체득 기간을 놓친 상태에서 계속 학문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를 체득하는 기간보다 학습하는 시간이 더 빨라버려서 언어하는 이 공백 시간을 놓쳐버린 상태가 돼서 성인들의 결과가 나오신 겁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1세에서 8세 해야 되는 언어를 말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창피한 게 아니고 지금 언어 나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어적으로 8세, 미국 아이 8세보다 그 밑에다. 그러면 단어, 문법, 독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언어별로, 언어 나이별로 나눠서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 매일 해야 되느냐면,
체득의 효과입니다. 체득의 효과고 몸에 우리가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왜 네다섯 번이나 해야 됩니까? 같은 운동이고 같은 스킬인데 그 조금 조금의 이게 갑자기 몰아서 운동한다고 근육이 붙질 않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해줘야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VIP 영어 회화에서는 본인의 언어 나이에 맞춰서 그거를 하루에 70분 저희가 훈련시켜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만나 뵐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오실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4명 저희가 모셔놓고 70분을 훈련시켜 드리는데요.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지금 당장 3살이 되실 거거든요. 막 단어로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단어로 얘기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그 외국 어른들이 제 상황을 이해할까요? 친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에 가지 않으셔도 국내에서 내가 이미 그 언어 나이에 해당하는 말들을 충분히 훈련을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국을 갈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원어민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내가 원어민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획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꼭 체험해 보시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